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수업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 안녕. 하이. 그 교보제 보면은 교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하게 내가 여러분들 입장이 돼서 저는 좀 오래 했잖아요. 20여 년을 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하면서, 쉽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잖아요. 응? 온라인을 통하건 무엇을 통하건 공부란 말이에요. 미술 공부. 우리가 학과 공부하듯이 똑같은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 있는 요 작품뿐만이 아니고 요 작품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응용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구현하는데 일익이 돼야 되니까 그 점을 생각해서 그 교보제는 쉽게 할 부분은 쉽게 가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게 제가 이렇게 교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면은 이것을 참조하시고 또 그리고 작업 영상이 따로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근데 보면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자세히는 알수 없으니까 이미지를 참조해서 일단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오픈 강좌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실에 오셔서 그때 자기가 작업하다가 힘든 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힘든 점을 알아가고 또 오셔서 직접 내가 바로 옆에서 알려드리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쉬우니까. 응? 그때는 이런 그 교보제 부분 자기가 작업했던 부분을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그 골고다 언덕, 라이트 박스 골고다 언덕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이맨 앞에 부분 종이 조각 표현이 이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힘들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도 충분히 다이 교보제를 갖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응?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종이 조각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조각은 페이퍼 스컬프처라고 해서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반 화면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응? 일반 화면에 우리가 이번 화면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화면이에요. 화면이 있으면은 뭐 앞에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그 집이 있는 땅이 있고 또저 멀리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물감으로 그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감으로 처음에 스케치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스케치를 하고 도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스케치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명암을 넣어서 공간감을 주겠다는 생각과 우리는 스케치를 처음에 똑같이 해요. 스케치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면으로 만들어요. 종이 면으로 만들 수 있는 도안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을 만들어서 자, 도안 이전에 이제 다시 그림으로 가요. 일반 그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을 가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물감을 칠해서 입체감을 주고 공간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림에서. 그죠? 이 집은 앞에 있고 산은 뒤에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쪽 멀리 있는 거, 그 표현을 이제 빛을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빛을. 빛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산도 보이는 것이고, 어떻게, 집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해서
어떤 그 거리감,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입체감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이조각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를 처음 그 초급자들은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빛이라는 거를 우리들이 그 빛이라는 거를 생각한 후에 종이 작업의 면이라든가 테크닉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셔야 일단 일반 그림은 스케치를 한다. 우리 종이 조각도 스케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덩어리 덩어리 일반 그림에서도 덩어리 덩어리를 해서 명암이 들어가요. 밝고 어두운. 그 다음에 칼라 거기에 맞는 똑같아. 우리 종이에서 종이 조각에서도 종이에다가 면을 만들고 그 면을 오려서 이제 여기서는 명암을 줘서 밝고 어둡고 그림자를 생성을 시켜요. 그래서 입체감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 우리는 종이 조각 면들 종이에 오려서 오린 면을 테크닉을 주는 거야, 거기에. 볼륨을 줘서, 그 면을 조합해서 그 입체감을 만드는 거예요, 입체감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초보자들도. 아, 이걸 꼭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 일반 그림도 이렇게 하고, 우리 종이 조각도 이렇게 하더라. 응?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퍼 아트에는 많은 장르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커팅 같은 경우는 가장 그 페이퍼 아트의 시발점이죠. 처음 단계인 거죠. 오리는 과정. 그 오리는 과정이 조금 더 예술적으로 승화가 된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페이퍼 커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은 페이퍼 커팅, 어떤 볼륨을 주지 않고 형의 라인을 오려서 형체를 인식하게 하고, 그 정도를 지금 초보자들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페이퍼 커팅에도 그 선을 이용해서 어떤 그 형체의 뭐 머리다 그러면 머리의 어떤 느낌, 선으로서 줄 수도 있는 거고, 또그 다음에 아, 질감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머리면은 머리털을 이렇게 표현, 머리의 질감을 표현하고, 또 그리고 무거운 쇠가 있고, 가벼운 종이가 있다. 이제 요런 양감, 무게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어떤 곡선을 쓰느냐, 직선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패턴을 쓰느냐, 이제 요런 걸로 해서 페이퍼 커팅도 볼륨이나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아트적인 페이퍼 커팅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기본 미술의 빛과 어둠,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충만된 그 영역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종이 조각은 반부조, 화면상에서 반부조로 해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과정을 잘 하시면은 페이퍼 커팅이나 뭐 종이 모형이나 모든 페이퍼 아트에 가장 기본이 된 테크닉이나 교과서적인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응용만 하면은 다 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뭐 제가 종이 조각을 전문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페이퍼 커팅도 뭐 종이 모형도 모든 페이퍼 아트를 다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종이 조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골고다운더 하는 부분들은 4배속으로 해서 빨리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로 해서 풀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강생들은 그풀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면서 가장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절주절 떠드리는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래요. 알았죠?
자, 수강생 여러분, 즐겁고 재밌게 합시다. I love you.